안녕하십니까. 제가 강의할 때 저야 무슨 법력이 있습니까? 늘 부처님을 이렇게 모시고 환경 한 달락씩 공부를 하는데, 오늘은 제가 건강할 때 아주 오래전 한 30, 한, 여년 전에, 중국에 여행을 했을 때, 어느 그 골동품 상점을 들렸는데, 그때, 골동품 상점에서 아주 거금을 주고, 모셔온 관세음보살님입니다. 이 관세음보살님은, 반출이 안 되는 거라고 여기에 무슨 표시가 붙어 있었어요. 그런데 용케도 그때는 크게 엄격할 때가 아니라서 모시고 왔습니다. 나무로 조각한 관세음보살님인데 저는 어디를 가도 불상을 워낙 좋아해서 무리하게 그렇게 불상을 또 이렇게 마음에 들면 또 모시기도 합니다. 만약에 제 절이 있었다면은 불상을 많이 모셨을 거예요. 그런데 또 이렇게 큰 절에 방을 얻어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불상을 모시는데 그렇게 마음껏 모시지를 못했습니다. 또 어떤 스님이 또 유튜브에서 이 불상을 자주 바꿔서 모시는 모습을 보고는 아주 마음을 그렇게 써줘서 고맙다고, 그것도 또 아주 볼만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래서 또 이제 이렇게 더욱 마음을 쓰게 됐습니다. 오늘은 환경 일체감품, 보살은 열 가지 청정이 있다. 청정, 깨끗할 청자, 깨끗할 정자, 청정이란 말참 좋은 말이죠. 그리고 또, 청정이란 말은, 깨끗하다는 의미가 첫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진정 깨끗한 한 것은 텅 비었다, 공하다 하는 그런 의미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관 삼륜 청정하야 불이 도용이어다라고 하는 그 말이 있는데, 그건 이제 삼륜이 시자와 수자와 사물, 이세 가지가 텅 비어서 공한 줄을 관찰하고 서로 주고받아라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죠. 그래서 청정이란 말은 참 의미가 많습니다. 여기서는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불자여 보살 마살은 열 가지 청정이 있으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깊은 마음이 청정하고, 의심을 끊음이 청정하고, 소견을 여임이 청정하고, 경계가 청정하고, 온갖 지혜를 구함이 청정하고, 변제가 청정하고, 두려움 없음이 청정하느니라. 이건 이제 훌륭하다, 아주 뛰어나다 하는 그런 의미가 많이 담겨 있네요. 아주 훌륭한 경지다. 참 아주 보통 사람으로서는 이르러 갈수 없는 그런 아주 높은 경지, 아주 빼어난 경지, 그런 의미로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깊은 마음이 청정하다. 그리고 의심을 끊음이 청정하다. 소견을 여임이 청정하다. 잘못된 소견들 다 떠나는 것이 아주 훌륭하고, 경계가 훌륭하고, 온갖 지혜를 구함이 아주 뛰어나고, 아름답고까지 해도 좋습니다. 변제가 청정하고, 두려움 없음이 청정하느니라. 그 다음에 모든 보살의 지혜에 머무름이 청정하고, 모든 보살의 계율을 받음이 청정하고, 위 없는 보리와 32종의 온전한
복된 모습과 희고 깨끗한 법과 모든 성근을 구족하게 성참히 청정하니 이것이 예린이라. 이렇습니다. 모든 보살의 지혜에 머무름이 청정하고, 그렇죠. 보살은 다 지혜에 머물고 자비에 머물고 그렇습니다. 또 계유를 받음이 청정하고, 또 위없는 보리, 아주 무상 보리와 그 다음에 32종의 온전한 복된 모습, 32상 80종호라고 할 때 32종의 온전한 복된 모습, 참 복된 모습이라고 하는 표현이 좋습니다. 또 백정법이라고 해서 희고 깨끗한 법, 그건 이제 성불한 후에 법을 설해서 중생을 제도한다 하는 것을 백정법 또는 백정식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한 등등 아주 훌륭한 것을 들고 그것이 열 가지 청량이다. 만일 보살이 이 가운데 편안히 머물면 곧 모든 열의 위 없는 청정한 법을 얻느니라. 그 다음엔 이제 1년 번호 65번째인데 보살은 열 가지 인이 있다. 인, 도장인자입니다. 도장이 있다. 그렇게 해도 좋고요. 또 열 가지 보증이 있다. 부처님으로부터 보증받음이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해도 좋습니다. 그러한 뜻입니다. 불자여, 보살 마하사란 열 가지 인이 있으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보살 마하살이 괴로움의 괴로움과 무너지는 괴로움과 변천하는 괴로움을 알고 오로지 부처님 법을 구하여 게으르지 않으며, 그렇습니다. 고고, 괴고, 행고, 그렇죠. 이건 이제 부처님이 초기 불교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고진멸도, 그 사성제의 고를 좀 자세히 설명하면은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그 고를 이야기합니다. 이걸 삼고라고 하는데, 고고는 몸은 고의 그 인연에서 생겼다. 그 다음에 이제 온갖 고통을 받는 것, 그것이 이제 고고죠. 그리고 괴고는 자기 뜻에 애착을 느끼던 것이 괴멸하는 때 받는 고통, 그렇습니다. 변한다는 거죠. 괴할, 무너질 괴자. 그 다음에 행고는 세간 모든 현상이 변화가 끝이 없는 것, 행고, 행할 행자. 끊임없이 이제 변한다는 사실, 이러한 것을 알고. 그러니까 고진멸도를 맨 처음에 말씀하셨다고 초기 불교에서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이제 그런 고통의 문제를 알고는 오로지 부처님의 법을 구하여, 그렇죠. 고통을 알면 인생은 괴롭다 하면은 도를 닦아야죠. 부처님 법을 구해야죠. 그래서 게으르지 않으며, 또 그 다음에 보살의 행을 행하여, 그 다음에 이제 고통을 알고 인생은 괴롭다 하는 것을 알고는 그 다음에 부처님 법을 이제 구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보살행을 이제 행하는데 고달프지 않다 그랬는데, 모든 중생들이 다 고통을 받고 있으니까 그 고통을 떠나는 그런 그 여러 가지 방법, 또 다른 사람을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런 그 길들, 그러한 것을 잘 일러주는 것이 보살행입니다. 그래서 다른 많은 사람들이 다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도록 부처님이 평생 그런 일을 하셨잖아요. 그것이 이제 부처님의 보살행입니다. 그래서 고통을 알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불법을 구해서, 그렇죠. 부처님도 처음에 인생사가 괴롭다는 걸 이제 사문유관을 통해서 알죠. 그리고 나서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얻었죠. 그게 이제 부처님 법을 구했다. 깨달음의 법을 구했다. 그리고 이제
보살행으로 나아갔습니다. 보살행을 행하다 그랬어요. 이제 당신이 깨달으신 그런 그 이치를 중생들에게 널리 설해서 모든 중생들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염원하는 그런 그 보살행입니다. 그리고 놀라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으며, 그러니까 보살행을 행하는데 조금 더 놀라거나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하지 않고 큰 서원을 버리지 않고 온갖 지혜를 구하며 견고하여 물러가지 않고 궁극에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성취하나니, 이것이 첫째 인이라, 첫째 도장이니라, 보정하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이건 이제 인자를 좀 더 이제 확실하게 부연 설명을 드리면은, 보살로서 어떤 경우에도 변할 수 없는 원칙이며 철칙을 부처님이 보정하는 도장을 가지게 됐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보살로서 어떤 경우에도 변할 수 없는 원칙이며 철칙을 부처님이 보정한 도장을 가지고 있다, 가지게 됐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살 마설은 어떤 중생이 어리석고 미쳐서 혹 나쁜 말로 헐뜯으며 혹 칼이나 막대기나 돌로 해롭게 함을 보더라도 마침내 이런 경계로 해서 보살의 마음을 버리지 않고 다만 참고 부드럽고 화평하게 오로지 불법을 닦으며, 그렇습니다. 그런 그 방해꾼이 있고 나를 못 살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욱 도를 닦고자 하는 마음이 더 생기는 거죠. 또 더 생겨야 됩니다. 몸에 고통이 있거나 인생에 아주 그 괴로운 어떤 그 문제가 덮쳐온다 하더라도 그럴수록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빌미로 해서 더욱더 정진하고 더욱더 공부하고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주변에 그런 경우가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것을 그냥 괴로움으로 또 내 인생의 아주 장애로만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아, 나를 성장시키게 하는 선지식이다. 나를 이렇게 발심하게 하고 나를 철들게 하고 나에게 진정한 지혜와 자비가 우러나게 하는 그런 그 훌륭한 밑거름이다, 이렇게 이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것밖에 달리 해결책이 없습니다. 원망하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피하려고 한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내가 지어내고 내 인연인 것을요. 그래서 가장 수승한 도에 머물러 생사를 떠난 지위에 들어가나니, 이것이 둘째 인이라, 둘째 도장이니라. 뭐라고요? 보살로서 어떤 경우에도 변할 수 없는 원칙이며 철칙을 부처님이 보정하는 도장을 가지고 있는 그 도장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보살 마설은 일체 지혜와 서로 응하는 매우 깊은 부처님의 법설함을 듣고는 능히 자기의 지혜로서 깊이 믿고 분명히 알며 이해하고 들어가나니, 이것이 셋째 도장이니라. 그렇습니다. 보살 마설은 일체의 지혜와 서로 응하는 매우 깊은 부처님의 법. 화엄경은 듣다 보면은 항상 이러한 수준입니다. 일체의 지혜와 서로 응하는, 지혜와 상응하는, 부처님이 깨달으신 그 지혜와 상응하는 매우 깊은 부처님의 법입니다. 이걸 우리는 참 과분하게도 또 우리의 그 어떤 그 지혜와 그 깨달음에도
넘치게, 깨달음에 넘치게, 이러한 그 훌륭한 법을 자꾸 이제 많이 듣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가르침이 있는데 좀 어렵고, 우리에게 과분하다고, 밀어놓으면은 언제쯤 우리가 그것을 듣고, 그것을 공부하겠습니까? 좀 무모하지만은, 용기를 내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어느 땐가 마음에 개합할 때가 있고, 시원하게 해결되고 깨달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법설함을 듣고는 능히 자기의 지혜로서 깊이 믿고 분명히 알며 이해하고 들어가나니, 이건 이제 보살의 경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이것은 이제 셋째 도장이니라. 부처님이 어떤 경우에도 철칙으로 완전히 보정하는 그런 그 부처님의 도장이다. 그다음에 보살 마사리 또 이런 생각을 하되, 내가 깊은 마음을 내어 일체 지혜를 구하나니 내가 마땅히 성불하여 안욕따라 삼맥삼불이를 얻을 것이며, 일체 중생이 다섯 가지 길로 헤매면서 한량없는 고통을 받으므로 또한 마땅히 그들로 하여금 보리심을 내게 하여 깊이 믿고 기뻐하며 부지런히 닦고 정진하며 견고하여 물러가지 않게 하리니 하리라. 하나님, 이것이 네 번째 도장이니라.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제 보살 마설은 평소에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깊은 마음을 내 가지고 일체 지혜를 구하고, 그리고 또 마땅히 성불해서 안욕따라 삼맥삼불을 얻을 것이고, 또 일체 중생이 다섯 가지 길로, 이건 이제 오도라고 해서 지옥, 아귀, 축생, 인도, 천도까지를 다섯 가지 길이라고 하죠. 중생들이 그러한 길을 헤매면서 한량없는 고통을 받으므로 또한 마땅히 그들로 하여금 보리심을 내게 한다. 그런 오도 중생들을 전부 보리심을 내게 해서 깊이 믿고 기뻐하며 부지런히 닦고 정진하며 견고하여 물러가지 않게 하리니,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네 번째 도장이다. 그랬어요. 보살로서 어떤 경우에도 변할 수 없는 원칙이고 철칙을 부처님이 보정하는 도장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죠. 당연히 보살은 그러한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길을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보살 마설이 열애의 지혜가 가없음을 알고 한정된 마음으로 열애의 지혜를 측량하지 않나니. 그렇죠. 열애의 지혜는 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정된 마음으로 열애의 지혜를 측량하지 못하죠. 보살이 일찍이 한량없는 부처님 계신 데서 열애의 지혜가 가없음을 들은 연고며, 또 능히 한정된 마음으로 측량하지 않으면 모든 세간의 문자로 하는 설명은 모두 한정이 있어서 열애의 지혜를 다 알지 못함이니, 이것이 다섯째 도장이니라. 그렇습니다. 이건 뭐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이건 이제 그 뜻이요. 열애의 지혜는 한정된 마음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한정된 것이 아니다. 열애의 지혜는 끝이 없으니까요. 무량무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세간의 문자나 설명 가지고는 도저히 그 열애의 지혜를 다 설명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뭐 분명한 사실이죠. 그래서 이것은 역시 이제 보살로서 어떤 경우라도 변할 수 없는 원칙이고 철칙이다. 이것을 이제 부처님이 도장으로 보정한다 하는 그런 그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살마사리 안욕따라 삼맥삼불에서 가장 수승한 욕망과 매우 깊은 욕망과 넓은 욕망과 큰 욕망과 갖가지 욕망과 이질이 없는 욕망과 위 없는 욕망과 견고한 욕망과 마와 외도와 그 권속들이 파괴할 수 없는 욕망과 일체 지혜를 구하려고 물러가지 않는 욕망을 얻어서 보살이 이와 같은 욕망에 머물러서 위 없는 보리에 끝까지 물러가지 않나니 이것이 여섯 번째 도장이니라. 그렇습니다. 아, 부처님이나 보살들이 뭐 세속적인 표현으로 욕망이라고 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욕망이 제일 많은 사람이고 제일 큰 사람이 사실은 성인들입니다. 여기에 뭐라고요? 안욕따라 삼맥삼불에서 가장 수승한 욕망, 가장 깊은 욕망, 넓은 욕망, 큰 욕망, 갖가지 욕망, 누구도 이길 수 없는 욕망, 위 없는 욕망, 견고한 욕망. 욕망이란 욕망은 이보다 더 큰 욕망이 도대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욕망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얼마나 근사합니까? 그렇어요. 좋은 욕망이 있습니다. 뭐 꼭 사심만 가지고 욕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 욕망이라고 하니까 훨씬 그 마음이 와 닿지 않습니까? 불보살들은 이런 큰 욕망이 있습니다. 이것이 또한 뭐라고요? 어떤 경우에도 보살에게는 변할 수 없는 원칙이며 철칙인 것을 부처님이 보증하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섯째 도장이니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살 마사리 보살의 행을 행하되 몸과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여 저해하고 파괴시키기가 없느니라. 마음을 내어 일체 지혜로 나아가는 연고며 일체 지혜의 성품이 항상 앞에 나타나는 연고며 모든 부처님의 지혜 광명을 얻는 연고로 마침내 부처님의 보리를 버리지 아니하나니 마침내 선지식을 아니하며 마침내 선지식을 버리지 아니하나니 이것이 일곱째 도장이니라. 이 또한 보살로서 틀림없는 사실들입니다. 당연히 보살은 어떤 경우에도 변할 수 없는 원칙으로서 이러한 자세를 굳게 가진 것입니다. 보살행을 행하되 몸과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여 저해하거나 파괴시킬 리가 없단 말이야. 마음을 내어 일체의 지혜로 나아가는 연고며 그 까닭을 설명합니다. 일체의 지혜의 성품이 항상 앞에 나는 연고며 모든 부처님의 지혜 광명을 얻는 연고로 마침내 부처님의 보리를 버리지 아니하며 마침내 선지식을 버리지 않나니 이것이 일곱째 도장이니라. 정말 보살로서는 어떤 경우에도 변할 수 없는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보살 마사리 만일 선남자 선녀인으로서 대성에 나아가는 일을 보면 그러하여금 불법 구하는 마음을 늘게 하며 그러하여금 모든 선근에 머물게 하며 그러하여금 일체 지혜의 마음을 거두어 가지게 하며 그러하여금 위 없는 보리에서 물러가지 않게 하나니 이것이 여덟 번째 욕망이니라. 이 단락에는 제가 이제 강설에서 대만의 원도 선언에서 우리 그 문수 선언에서 스님들이 한 150명 화엄경 공부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원도 선언에 그 스님들이 그 앞으로 100만 부의 화엄경을 찍어서 전 세계에다가 공양을 올리려고 원력을 세웠는데 그 첫 번째 200부를 화엄경 200부를 손수 들고 와가지고 그 무수선언에 공부하는 스님들에게 공양 올린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지난 그때가 15년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런 사진도 지금도 있고 기록도 아주 잘그 남아 있습니다. 뭐라고요? 보살은 만일 선남자 선녀인으로서 대승에 나아간 일을 보면 그러하여금 불법 구하는 마음을 늘게 하며 그러하여금 모든 선근에 머물게 하며 그러하여금 일체지혜의 마음을 거두어 가지게 하며 그러하여금 위 없는 보리에서 물러가지 않게 한다. 그러기 위해서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원도선원의 기원휘 스님이라고 하니까 리더인데, 참 아주 차돌 알같이 생긴 그런 그 비구니 스님이에요. 아주 야무지게 생긴 스님인데, 그 스님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중국 본토에다가 20만 부까지 공양 올린 그런 불사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또 얼마나 더 100만 부도 아마 머지않아 채울 것 같아요. 벌써 그게 얼마 안 됐는데도 20만 부 이상을 그렇게 공양을 올렸습니다. 근데 그것은 참 다행스럽게도 맨 처음 그 200부를 맨 처음 이제 100만 부 공양 올리는 불사의 맨 처음 출발을 우리 문수선원에서 그 스님들 공부하는 데 먼저 그 공양을 올린 역사입니다. 참 대단하죠. 또 이제 그뿐만 아니고 또 대만의 또 대화엄사 해운 계몽법사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그분도 또 이제 그 화엄경을 150부를 찍어가지고 보내왔습니다. 그건 이제 직접 사람은 오지 않고 책만 보내왔는데 그 역시도 또한 이러한 그 원칙에서 이러한 그 보살심에서 그런 일을 한 것입니다. 너무 참 감사하죠. 제가 복공양 운동을 한다고는 하지만은 그런 분들의 일에다가 비교해 보면 그야말로 참 조족지 혈입니다. 정말 보잘것없죠. 그렇지만 저로서는 저희 능력이 닿는 데까지는 한껏 하는 일입니다. 또 많은 분들이 그래도 동참을 해줘서 소리 없이 내가 특별히 권선하거나 그러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분들이 동참을 해줘서 지금까지 조금도 불편 없이 제가 하고자 하는 법공양에는 조금 더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법공양에 동참하신 모든 분들에게 정말 감사한 마음 전합니다. 공부하는 이들에게 이렇게 이제 도움을 준다. 간단히 표현하면 그건데 경전에서는 대승에 나아가는 사람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로 공부하는데 또 수행하는데 그렇게 이제 힘을 보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또 보살 마사리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평등한 마음을 얻게 하며 일체 지혜의 길을 부지런히 닦도록 권하며 크게 의협이 여기는 마음으로 법을 설하여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에서 영원히 물러가지 않게 하나니 이것이 아홉째 도장이니라. 이것도 보살로서 당연히 해야 할 그런 일이고 그것은 또 부처님이 보증하는 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보살 마선은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평등한 마음을 얻게 하고, 그 다음에 일체 지혜의 길에서 부지런히 닦도록 권하고, 또 크게 의협비여기는 마음으로 법을 설하여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에서 영원히 물러가지 않게 한다. 보살이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러한 일들입니다. 이것이 보살의 사업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아홉째 도장이라.
그다음에 보살 마사리 세상 모든 부처님들과 선근이 같아서 일체 모든 부처님의 종자 성품을 끊지 않고 구경의 일체 지혜의 지혜에 이르게 되나니 이것이 열제 도장입니다. 그렇습니다. 아, 궁극에는 삼세 모든 부처님들과 선근이 같아지고 또 일체 모든 부처님의 종자 성품이 끊어지지 않고 구경에 가서는 일체 지혜의 지혜에 이르게 된다. 이것이 이제 보살로서 어떤 경우에 어떤 난관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방해가 있고 어떤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변할 수 없는 원칙이며 철칙이라고 하는 사실을 부처님이 보정하여 도장을 찍는 그런 그 부처님으로부터 도장을 받는 그런 그 일이다. 이건 도저히 보살로서는 뭐 추워도 거기에 틈이 있을 수가 없고 변동이 있을 수가 없고 달라질 수가 없는 그런 아주 너무나도 확고부동한 그런 보살의 원력의 표현을 부처님이 보증한다. 그 부처님이 보증하는 그런 도장을 가지고 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참 이러한 내용들 때문에 뭐 환경을 안 좋아할 수도 없고요. 특히 이제 그 이세간품, 이세간품이 뭐 제가 법력이 정말 뭐 조금도 따라갈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그저 좋아하고 신심이 나고 환희심이 나서 이렇게 소천법문이라고 하는 이런 그 기회를 빌어서 저 앞에 있는 그 화엄경을 당겨다가 이렇게 먼저 이렇게 봅니다. 뭐 선우가 어디 있습니까? 음식을 한상 차렸는데 뭐 어느 것부터 먼저 먹어야 한다 하는 그런 법은 없죠. 눈에 들어오는 거, 자기가 먼저 먹고 싶은 거, 가장 맛있는 거, 가장 몸에 좋은 것부터 손이 가는 것은 사람으로서 본능이고 정해진 이치죠. 뭐 그와 같은 마음으로 불자들이 불법을 그렇게 공부하면 됩니다. 뭐 천수경부터 해야 된다, 불교 입문부터 해야 된다, 무슨 뭐 기초부터 해야 된다. 기초가 어디 있습니까? 좋은 것부터 해야죠. 아주 고급스러운 불법부터 우리가 공부하고 봐야 됩니다. 뭐 순서대로 순서도 없지만은 그 뭐 기초부터 해가지고 끝까지 그렇게 다 끝낸다고 하는 그런 그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전혀 그런 보장은 없습니다. 부처님도 그건 보장하지 못합니다. 이상입니다. 성불하십시오.